모호망 참모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팀메이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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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시간이 지금 셋째 주예요. 셋째 주. 벌써. 예. 네. 일단 6월달에 네. 일단 7월달에 4대대 실손보험이 이제 바뀌면서 네.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또 연락이 많이 오는 게 있어요. 바로 뭐죠? 치매보험. 맞아요. 치매보험이에요. 네. 치매보험 아니면 간병비보험인데 네. 일단 어떻게 보면은 뭐 치매보험, 간병비보험 내용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확실하게 얘기하면 치매보험 말 그대로 치매로 인해서 뭐 진단금이나 아니면 생활자금 주는 게 치매보험이고 그쵸. 간병비보험도 뭐 치매보험이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간병비보험은 요즘에 손해보험 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간병인 네. 지원 일단.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시에 뭐 이제 간병이 나오는 보험인데 네. 아무래도 좀 비슷하면서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치매보험 확실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치매보험 네. 왜 필요한지 일단은 우리 참보험님께서 네. 치매가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꽤 있죠. 꽤 있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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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네. 기대 수명이 10년 네. 전엔 평균 83.2세였어요. 아, 네. 네. 10년 전에. 근데 네. 2020년 기준 83.3세로 네. 네. 3살 이상 이제 길어졌거든요. 점차, 그렇죠. 점점 이제 길어지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이 아프시거나 그런 것도 네. 있지만 네. 이제 뇌가 이제 노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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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치매 보험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네. 네. 76만 명이 치매 환자세요. 76만 명이요? 네.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예, 예. 네. 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예, 예. 네. 꽤 되시는데. 네. 근데 중증은 15.8%. 15.8%요? 네. 경도 이제 경증이나 경도 치매가 그렇죠. 40%예요. 40%요? 네. 꽤 많네요. 네. 예, 그렇죠. 일단 치매 보험도 그래서 요즘에 많은 문의가 온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저희 가족이나 지인 뭐 솔직히 치매 걸린 사람들 주변에 네. 많이 보는데 그러면 정말 치매 보험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생활자금도 그렇고 정말 치매 걸리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또 일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면 돈도 많이 깨지고 많이 그래서 네. 치매 보험 하나 있으면은 네네. 일단 물론 치매 보험도 좀 보험료가 좀 그게 낮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비싼 편인데 네. 그래도 하나 뭐 적금 문단 생각하시고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자, 서 팀장님 그러면은 네. 일단 치매 보험 준비할 때 어느 부분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치매 보험이 과거에 가입이 네. 되어 있던 상품들이 네. 무려 보험금을 납입하신 게 5조 원이 넘다고 해요. 맞아요. 5조 5천억이에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나간 거는 네네. 500억밖에 안 된대요. 500억이 그럼 몇 프로예요? 1%. 1%. 네. 보험금 지급. 와, 진짜. 그럼 보험회사가 그래서 좀 많이 그렇죠. 마케팅을 한 거네. 그래서 막 치매보험 검색하면 치매보험 맞아요. 막 X다 맞아요. 안 좋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네네. 이제 CDR 점수라고 하죠. 치매도 맞아요. 이제 단계가 있는데 점수. 맞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분류가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3단계 걸릴 확률이 너무 맞아요. 많아요. 거의 없죠. 거의 그렇죠. 1%보다 예. 낮아요. 근데 맞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예. 이 3단계까지 CDR 네네. 점수를 받아야지만 네네.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상품을 판매를 그렇죠. 지금까지 맞아요. 거예요. 뭐 종신도로 예. 100만 원, 200만 원 준다.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네. CD 이제 가입하실 때는 네네. CDR 점수가 1점에서 2점 뭐 경도에도 받으실 수 있는 보험들이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보험 회사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일단은 기존에 뭐 손해보험사에 솔직하게 네네. 뭐 중증일 때 3점이죠. 3점, 중증일 때 네. 평생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네. 아까 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점 받을 확률 거의 드물어요. 맞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1점이죠. 경증일 때 네. 진단금 얼마 받냐. 근데 솔직히 네. 경증일 때는 거의 진단금 많이 주는 많이 회사가 없죠.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증일 때 네. 많이 혜택을 받는 회사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참보님 일단은 대표적으로 어느 회사가 있을까요? 네. 예. 그 앞서서 경증이 네. 왜 중요하냐면 네네. 평균 치매 걸리시고 13년을 사신다고 하세요. 13년이요? 정말 많이 사네요. 네. 네. 근데 경증인 구간이 10년. 네. 나머지 3년이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세요. 네네. 그래서 경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경증이셨을 때 특정 금액으로 딱 네.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진단금 치고 나오는 게 네네. 있고 네 있고 간병비 예. 간병비로 이제 재가급여라고 있어요. 재가급여? 네네. 집에서도 간병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그쵸. 많아요. 네. 맞아요. 예. 거기에는 이제 간병비가 정액적으로 이제 보험 기간 동안 네네. 계속 나오시게 되고 네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노치원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게 어르신들 아침에 버스 타고 갔다가 하루 종일 아, 네. 다시 오시는 오시는 그런 경우가 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보장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매월 30만 원씩 준다고 들었는데 네네, 맞아요. 그 딱 한 번만 가도 30만 원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대박이네요. 30만 원. 네네. 네. 이런 부분 무시 못 하겠는데요? 왜냐하면은 네네. 그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 부담금 있어요. 네네. 그게 15%를 이제 내 부담이 하거든요. 네네. 평균 그 재가급여만 혜택을 쓰려면 200에서 네네. 250만 원 정도 네네. 쓰시고 15%가 그 중에 내 부담금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3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렇죠. 네. 많죠. 이제 내 부담금을 커버하고 네네. 조금 이제 남는 돈이 이제 생기는 네네. 거고요. 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 소팀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3점, 2점은 큰 의미가 없다. 네. 그럼 1점일 때가 가장 혜택이 많은 게 그쵸. 아무도 엘사, 네. 엘사 생명에서 제가 센터. 맞아요. 어. 근데 예전에는 이게 80대 만기로였는데 지금은 네. 90대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맞아요. 그 10년 정도면 나쁘지 않겠네요. 나쁘지 않죠. 아, 근데 네. 이 치매보험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보험료가 비싸다면서요. 네. 왜? 왜 비싼 거예요? 아무래도 치매 발병률 자체가 네네. 여성분들이 더 높다 보니까 네네. 보험사에서도 이렇게 지금이 되는 비율을 따졌을 때 네네. 여성분이 높아서 네네. 보험료도 남성분보다 여성이 훨씬, 그렇죠. 네,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평균 수명도 늘어나다 그렇죠. 보니까 여성분이 더 오래 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산출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여성이 그렇죠.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서진명이 네. 제가 센터밖에 보장이 없나요? 아니죠. 제가 센터 말고 만일에 이제 제 집에서 재가를 센터에서 요양을 받으시다가 네네. 나중에 요양병원에 많이 입소를 하셨어요. 아, 요양이나 요양병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실 때는 더 추가 지원금이 나오고 만일에 이제 1점이셨는데 뭐 2점 내지 3점 이제 중증까지 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따로 진단비에서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예전에 치매보험 보면 거의 장기요양 등급이죠. 네, 그렇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데 그렇죠. 거의 1등급부터 2, 3등급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뭐 4등급, 5등급일 때 네네. 일단 진단금이나 아니면 생활장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보험님 혹시 5등급이나 4등급 받는 혹시 어렵나요? 이게 건강보험단에 뭐 신청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5등급은 이제 치매 등급이에요. 네네. 그래서 치매가 50, 치매보험이기 때문에 네네. 치매 등급에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다만 아, 인지 등급까지는 안 되시고 네네. 5등급이 이제 나오시는데 4등급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4등급부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네, 4등급은 이제 네, 그렇죠. 앞에 유모차 이렇게 끌고 가시고 아, 무릎이 안 좋으시고 아, 네네. 네네.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네. 되시거든요. 아, 그러면 4등급, 5등급이 무조건 치매로만 아니고 노인성 질환, 그렇죠. 노인성 질환 거의 대부분 네. 뭐 뇌졸중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그 진단 받으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을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맞아요. 받고 네. 나서 그러면 그때 재가센터나 네. 뭐 요양이나 요양병원 가면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진단금으로 한번 받 예. 큰 금액으로 그쵸?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네. 생활자금이 나을까요? 저는 생활자금이 낫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조금씩 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자금이 좀 낫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네. 또 평균 수명이 네. 오래되고 그렇죠? 네. 한번 진단금 받으면 솔직히 그 돈을 쓰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보다 매월 받는 게 더 낫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치매보험을 생각하신 분들은 50대에서 60대 분들일 거예요. 뭐 네. 70대 분도 있겠지만 네. 거의 몇 세까지 가입이 되나요? 참보험님 거의 보면? 75세까지 간다. 아, 75세요? 네네. 75세까지. 굉장히 길게 보장을 네. 해주시죠. 그 보험료가 네. 50대나 60대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겠는데요? 많이 나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 미리 네. 준비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 치매보험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죠. 네네. 아, 좀 예전... 쉬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다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암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치매로 네. 싸우는 시대라는 네네. 타이틀이 많이 붙여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적으로도 이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네네. 대한민국에서도 65세 이상의 남녀에게 네네. 조사를 했을 때 네네. 암이 무섭냐 치매가 무섭냐를 통계를 냈는데 치매가 네네. 더 이겼다고 해요. 아~ 네, 그만큼 치매가 네네. 지금 네네. 굉장히 심각한 질병 대두가 되고 있고요. 네네. 실제 저희 외할아버지도 요양병원에서 치매로 7년 동안 생활을 하셨네요. 돌아가셨어요. 예, 예. 저도 그 2점에서 3점으로 넘어가셨을 때 어떤 모습인지 네네. 어렸을 때에도 지금도 아직도 생생해요. 아, 네, 그래서 네네. 지금 만일에 치매로 인해서 네네. 만일에 혹시라도 진단을 네네. 받으시고 나중에 좀 발전이 되면 네네. 간병인이 평생 필요하실 수가 있고 수년에서 수십 년이 맞습니다. 만약 간병인이 없으면 가족분들이 돌봐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치매보험을 언제 준비하면 좋냐 그래서 네네. 한 50대에서 60대 좀 저렴할 때 저렴할 때 저렴할 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 드리고요. 지금이 네. 상품이 좀 좋을 때예요. 또 맞습니다. 때. 특히 엘사 같은 경우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급된 지가 많이 안 됐으니까 맞습니다. 초창기 네. 상품이 좋으니까 지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치매는 제가 봤을 때 완치란 거 없어요. 그쵸. 나중에 늦춰질 수는 있어도 완치란 게 없기 때문에 네. 미리 준비하시는 게 보험료 좀 저렴할 때 가입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참보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경증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데 네. 너무 가면은 약을 이제 복용하게 되시잖아요. 네네. 그만큼 경증에서 꾸준히
청년이 가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많으세요. 아, 그래서 네네. 예, 중증 이상 있는 치매 보험은 솔직히 이제 받기 어려우시고 네네. 다시 이제 경증으로 준비되는 그런 걸 이제 분명히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네. 충분히 이제 보장 받으실 그쵸. 수 있다고 이제 네. 맞습니다. 자, 많은 설계사분들 그리고 기존에 판매했던 많은 치매 보험 그리고 홈쇼핑에서도 네. 뭐 중증일 때 얼마 보장 근데 그쵸. 절대 못 받아요. 그쵸. 절대 못 받으니까 네. 경증일 때 소소한 금액이라도 맞아요. 다양하게 혜택 받는 거 네. 보험이란 거 어떤 거죠? 일단 많이 타는 게 좋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수비 보험처럼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진단금도 좋지만 수수비처럼 자잘하게 많은 금액 평생 받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